안녕하세요. 원정입니다.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원정입니다. 반갑고요. 오늘은 필라테스 지금 매트 운동 많이 하시죠? 정확하게 어떻게 시작하는지 처음부터 초보자를 위한 순서로 이렇게 필라테스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필라테스 이게 원래는 오리지널 매트인데 보통 일반 가정에서는 이런 매트가 없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이런 매트를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약간 필라테스 매트는 조금 두꺼운 거를 사용하셔야지 척추 구를 때 많이 안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요. 일단 매트 제거하고요. 처음 비기너 동작 해보겠습니다. 같이 따라하세요. 자, 일단 매트에 앉으시고요. 손은 허벅지 밑으로 이렇게 해서 처음 똑바로 척추뼈를 이렇게 자세를 바릇하게 해서 세우고요. 천천히 누워요. 그래서 꼬리뼈 말고 배를 집어넣으면서 천천히 누워봐요. 이렇게 이 지금 동작도 힘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배 힘이.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누우셔도 되고요. 숨을 크게 들여 마시고 내쉬고요. 그래서 배가 쭉 안으로 꺼지는 느낌. 숨 들여 마시고 다시 한번 깊게 들여 마시고 내쉬고요. 배가 쑥 바닥으로 꺼지는 느낌. 다시 한번 and 내쉬고요. 몸을 바르고 정확하게 팔도 쭉 펴고 척추뼈 마니바디 바닥으로 매트 바닥으로 잠시 눌러 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다리 하나씩 들고요. 손을 다리를 잡고 이렇게 끌어안아요. 그러면 아랫등이 점차적으로 점점 스트레치 되는 걸 느낄 거예요. 이때 엉덩이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무릎을 당기지 않게 그래서 바짝 등선 쪽으로 다리를 꽉 끌어안는 거예요.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고요. 내쉬면서 고개 한번 들어봐요. 그러면 배 힘이 점점 더 들어가요. 많이 배 힘이 느껴지게. 너무 힘들면 다시 한번 머리 내리고. 다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고개 들고. 반복. 잠시 한번 내리고. 숨 들여 마시고요. 고개 바짝 들어서 배 힘으로 배를 안으로 꽉 늘어 집어넣는 느낌으로. 그 다음에 다리를 좀 펼게요. 자, 90도 각도로 다리를 펴시고요. 팔은 나란히. 배를 계속, 눈은 배를 향해서, 보고요. 팔을 한번 움직여봐요. 살살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고요. 숨 들여 마시고요. 내쉬고요. 다섯 박자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쉬고. 숨 들여 마시고, 내쉬고. 숨 들여 마시고, 내쉬고. 배에 힘을 꽉 줘서 한번더 배를 안으로 많이 정확하게 바르게 발목 잡고 숨 내쉬고요. 그래서 지금 50번 팔을 업앤다운 했어요. 이번에 조금 더 힘들게 조금 더배 힘이 느껴지게 너무 힘들면 다시 다리를 구부려셔도 되고 머리를 잠시 내려서 휴식하셔도 돼요. 숨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자 이번에 이 동작에서 다리를 쭉 펴요. 숨 들여 마시고 내쉬고 들여 마시고 내쉬고 들여 마시고 내쉬고 들여 마시고 내쉬고 자 무릎 이 동작이 생각보다 쉽지 않죠? 아, 자, 이번에 다리를 쭉 내릴게요. 자, 다리 내리고, 숨 들여 마시고요. 내쉬고, 잠시 어깨를 한번 이렇게 풀어주고요. 고개도 살살. 자, 잠시 앉아볼게요. 이 동작은 헌드레드라고 그랬는데, 100번 팔을 업앤다운 움직이는 거라서 헌드레드라고 해요. 자, 이번에는 척추선 마디마디 내려가는 거할 거예요.
똑바로 앉으시고 항상 자세를 바르게 다리도 쭉 펴주시고 최대한으로. 자, 이 동작은 조금 힘든데 처음 비기너들한테는 굉장히 힘든 동작이에요. 초보자들한테는. 집에 이런 아령이 있으면 아령을 사용하셔도 돼요. 이렇게 잠시 이렇게 한번 홀드 해보고 배를 많이 많이 집어넣고 내쉬면서 올라와요. 숨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꼬리뼈 말면서 천천히 다리는 쫙 펴주면서 배를 한번 바라보고 올라오고. 그래서 척추뼈 꼬리뼈부터 마디마디 내려가는 느낌. 그러다가 점점 좋아지면 조금 더 깊이 내려가 보는 거죠. 동작이 쉽지가 않죠? 따라해 보세요. 배 힘을 꽉 주고 배를 많이 꽉 힘주고 올라오고요. 자, 그래서 몇 번 우리 했죠? 때로는 이런 바도 괜찮아요. 바를 잡으면 좋은 점이 unstable 하지 않은 거, 이렇게 탄탄하게 팔이 움직이지 않도록 할 수가 있죠. 아령 두 개는 이렇게 잡으면 움직이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고 자기가 점점 강해지면 이렇게 사용해도 괜찮죠. 바는 한 피스죠. 한 알에서 이렇게 같이 바를 보고 몸을 보고 내 이렇게 틀어지지 않도록 내쉬면서 또 해볼게요. 따라해보세요. 허벅지 꽉 조여주고 내쉬고 또 많이 and 내쉬고요. 자, 이번에 다른 방법도 있죠? 보통 집에서는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집에 있는 소파 밑에 발을 끼워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올라오고 척추 마디마디 움직여보는 거죠. 자, 이것이 힘들면 무릎을 구부려서 해도 돼요. 조금 더 쉽죠. 그럼 더 깊게 내려가기도 해요.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다시 움직여 보세요. 척추 마디. 더 깊고 더 동그랗게 또 내려가고 내쉬면서 올라오고요. 자, 어때요? 척추가 좀 풀린 것 같지 않아요? 자, 이번에는 다음 동작. 한 다리로 원 그리는 건데 싱글 레그 서클이라고 그래요. 일단 누워서 다리를 구부려서 위로 쭉 펴주고 조금 스트레칭을 살살 해주고요. 다리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딱 붙여서 팔도 힘을 주고 어깨도 펴고 어깨선과 힙 오른쪽 왼쪽이 흔들거리지 않도록 생각하면서 원을 그리니까 다섯 번만, 지금 네 번 정도 했거든요. 한 번 더. 그래서 엄지발가락으로 천장에 원을 그리는 거죠. 밑으로 다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위로 바짝. 자, 이번에 다리 구부리고 끌어안고 숨 내쉬고 아랫다리를 쭉 펴주면서 반대. 다리가 딱딱하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도 가능하죠? 원 그리는 거. 하나, 둘, 셋. 다리가 유연하면 다리 쭉 펴서도 해도 되고요. 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바로 몸통이 흔들거리지 않게 잡아주는 것이 더 중요해요. 다리 동작보다는 내쉬고. 다리도 쭉 펴주고 쫙 꽉 끌어안아요. 자, 이번에는 앉아서 롤링 like a ball, 공처럼 구르기 라는 동작을 해볼게요. 자, 매트 바짝 앞으로 앉으셔서 발목을 잡고 이렇게 끌어안아 봐요. 발을 살짝 떼봐요. 처음에는 마구 흔들거려요. 그래서 배 힘을 꽉 주고 홀드 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내쉬어서 숨을 내쉬고 잠시 휴식하고 또 다시 한번 내쉬고요. 이렇게 이것이 이 동작도 힘들면 살짝
이렇게 잡고 하셔도 돼요. 다리는 딱 붙이고요. 배를 많이 안으로 집어넣어서 등선 동그랗게 만들고 밸런스 잡고 내쉬고 또 밸런스 잡고요. 그 다음 단계는 한번 공처럼 정말 굴릴 거예요. 척추선 따라서 또 등을 동그랗게 말고 배를 힘을 꽉 주고 발을 떴죠. 꼬리뼈를 더 깊게 말아요. 그래서 뒤로 넘어갔다가 올라오고 멈추고 밸런스 잡아보는 거죠. 배 힘이 없으면 밸런스 잡기가 힘들어요. 한 번 더. 자, 이때 여러분 척추측만증 계신 분들은 이게 동작이 이렇게 흔들거려요, 많이. 그럴 때는 이 동작 하지 마시고 우리 아까 한 거요. 이렇게 롤 다운, 척추선 따라서 마디마디 내려가는 것만 몸을 똑바로 보고 오른쪽, 왼쪽 똑바로 보고 내려가는 것만 몇 번 하셔도 충분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조금 더 깊게 복근 운동. 누워서 싱글 레그 서클이라고 그러는데 싱글 레그 스트레치. 이거는 한 다리씩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들고 배를 바라보고 배에 힘을 꽉 줘서 등선을 동그랗게 만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 잡고 왼쪽 다리는 쭉 펴요. 너무 많이 내리지 말고 살짝 위로 들어요. 그래서 이쪽 다리를 꾹 끌어안아요. 반대쪽 다리 꽉 끌어안고 또 오른쪽 다리 꽉 끌어안고 반대쪽 다리 쫙 끌어안고 해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쭉쭉 펴주세요. 쭉, 쭉. 배가 많이 안으로 집어넣고 허벅지를 더 위로 가슴을 향해서. 힘드시죠? 숨 쉬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오른쪽, 다음에 왼쪽. 잠시 머리 내서 휴식하고요. 고개 한번 살살살살 움직여서 목과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걸 좀 빼주시고요. 처음에는 목하고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배 힘이 아직 부족해서 그래요. 근데 그 점차적으로 배 힘을 기르면 여기 힘이 점점 빠지게 돼요. 자, 무릎이 아프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럴 때는 여기 아래를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정도만 하셔도 돼요. 정확한 동작으로. 필라테스는 항상 정확한 동작으로. 반복 횟수를 많이 하는 것보다 정확한 동작을 해서 오른 근육을 쓰는 것이 몸에 더 좋죠. 자, 이번에는 한 다리씩 아니고 두 다리 같이 끌어안고 다리 쭉 펴고 이렇게 더블 레그 스트레치라고 해요. 저 두 다리를 함께 접었다가 펴기 해보겠습니다. 항상 시작 동작은 같아요. 등을 바짝 대고 머리 들어서 배 힘 꽉 안으로 숨을 들여 마시고 쭉 펴줘 보고 내쉬면서 숨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자, 이게 힘들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살짝 해도 괜찮아요. 아니면 이렇게 해도 한번 펴줘 보고 숨 내쉬고 쭉 펴고 배 안으로 바짝 당겨서 이것이 더 중요하죠. 내쉬고 다리를 쭉쭉 펴는 것보다 배 힘을 안으로 꽉 집어넣는 것이 더 지금 중요하죠. 힘이 더 힘들게 운동하고 싶다 그러면 엉덩이를 조이면서 다리를 조금 아래로 펴보는 것도 좋아요. 한 번 더 내쉬고요. 머리 내려서 잠시 휴식. 자, 이번에 앉아서 다음 동작 스파인 스트레치 포월드라고 해요. 스파인 스트레치 포월드는 척추선이 점점 동그랗게 말아서 밑으로 내려가는 동작을 말해요. 자, 다리를 살짝 벌리고요. 더 많이 벌려줘도 좋지만 약간 이 정도 어깨선보다 살짝 넓게 발을 쭉 앞으로 나란히 펴고 척추선을 똑바로 펴고 발꿈치를 힘껏 밀어요. 척추선 길게 고개 숙이고
척추 마디마디 하나씩 내려가 보는 거예요. 내쉬면서 팔은 앞으로 쭉. 숨을 들여 마시고 척추선 따라서 위로 바르게 또 다시 한번 내쉬면서 마찬가지 배를 안으로 깊이 멀리 멀리 집어넣는 것이 척추의 스트레치가 더 되죠. 내쉬고요. 그래서 몸이 이렇게 푹 꺼지지 않도록 너무 힘들면 손을 약간 내려서 이렇게 위로 배를 쭉 위로 끌어올리는 거, 집어넣어서 위로 끌어올리는 거. 등선은 동그랗게. 일단 동작이 이렇게 되면 허벅지가 스트레치 되기 때문에 등선을 동그랗게 하는 것이 척추 스트레치가 되죠. 내쉬고요. 한번 더. 자, 올라오고. 이때 중요한 건 어깨를 많이 내리고 어깨선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자꾸 자기가 어깨를 내려봐요. 그리고 한번 더. 어깨 생각해 보세요. 어깨 많이 뒤로 뒤로. 쭉 올라오고요. 어때요, 여러분? 지금 몇 가지 동작만 했는데 이것이 아주 초보 운동이에요. 필라테스 매트 운동. 그 다음에는 저와 함께 중급 매트 운동 한번 해볼게요.